예, 지금 저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 내일 광복절 아닙니까? 8.15? 예. 근데 이게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광복절 행사가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예가 없었죠. 없었죠. 이건 진짜.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광복절 행사를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민주당 안 가죠.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무슨 참 정말 이 독립기념 관장 자리에다가 이 광복절을 부정하는, 그죠? 뭐 그쵸. 그런 자를 앉혀놓고, 이게 뭐 지금 보면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일관되잖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강제 동원, 그다음 위안부,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부터, 그다음에 보면 전 지금 막 평화의 소녀상 네,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 테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명을 띠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나? 일본하고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친일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강제력이 없어서 이 수사를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강제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분이 혹시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련된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쪽 자금을 어떤 그 대선 자금이나 이런 지지 후원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쪽의 지지 기반 또는 그쪽의 근거를 가지고 대선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의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충실하잖아요. 네, 거의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긴 좀 너무 부족하고요. 철저하게 이해관계 자체가 일본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딘가에서부터 일본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그 독도 관련 방어훈련도 취소했어요. 올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거는 또뭐 하는 짓인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결국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일본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 극우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 키워서 그 일본의 평화회의인가 뭐 있습니다. 정확히 갑자기 기억 안 나. 그 자금이 국내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안 돌아왔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일본 쪽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그냥 순전히 제 뇌피셜이지만, 성공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남부 지역에 보면, 일본의 뿌리를 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토속 종교, 토착 종교. 맞아요. 그런 쪽에서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영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쪽 기업, 일본계 기업의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 자금에, 그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근데 그런 후원을 받았어도 이분이 친일적 행위를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친일적 행위를 하면서 반국가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거 반역죄입니다. 이거 간첩이 될수 있어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제 이제 내일이 8.15 우리 해방된 날인데 그때 그 토착 외구 세력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치 한국인처럼 말을 하면서 그 세력이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게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아, 이거 그럼 굉장히 그 제가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어떤 단서나 의혹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이 지금 이게 아니고서 이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이게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아, 그거는 정말로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네. 혹여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또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다면 앞으로 그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아, 참, 네. 아유, 어쩌다 이런 권력이 탄생했는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죠? 네. 대한민국의 핵심이게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적국의 사람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뽑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얘기 또좀 이따 하고. 원래 의원님 경제 쪽에 밝으시니까 그 블랙 먼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20% 폭락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 아주 요동쳤는데 그때 윤석열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말이에요. 돌아오지도 않고 비상 경제회의도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국방부 장관, 네. 자기 경호, 그 입틀 막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막상막하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한미 관계 또 이렇게 국제 질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나라에서 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바꾸고, 그리고는 그 저기 자기 경호처장 하던 자기 선배, 입틀막 하던 그막 국회의원과 막 잇따른 자기의 반대하던 사람들이 입틀막 해서 폭력적으로 막 다루던 네. 그런 사람을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러면 또 아까 이제 블랙만데이 얘기를 네. 하니까요.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다 생각할까? 빠져나가지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런 불안정하게 생각하죠. 한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니,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그 주가가 막 갑자기 빠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이제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이 다 지금 출렁거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지금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죠? 그 이전에. 그러면 미국이 이제 예전에 그 저기, 코로나 때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그냥 풀어가지고, 찍어댔죠, 그냥. 그래서 이 사실은 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각 가게들이 저축도 하고, 사실은 그 돈으로 또 주식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어 이렇게 투자도 막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나라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사실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소진돼 가면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오고 네.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네.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이제 주식을 팔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저금해놨던 거 다시 꺼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쌓였던, 그때 이렇게 돈 풀었던 거 쌓였던 게 이제 바닥이 난것 같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사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경기가 안안 좋았어요. 좋았죠. 네. 네, 그런데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아마도 제가 볼때 대선도 있고 하니까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렇게 예상들 하더라고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텐데,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이제 내리겠죠? 그죠? 예.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내릴 텐데, 이제 또 큰일 났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 금리 내리면 또 이제 부동산이 들썩거릴 텐데, 글쎄 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물론 조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게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국면이 아니라 침체 국면인데, 아, 이것도 잘못 이렇게 또 들썩거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뭐 대책이 없잖아요, 도대체. 근데 또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예. 부동산을 부추기게 뻔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네. BF 같은 거 지금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이렇게 거품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본적인지 사실은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을 세우고 요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안 하고 하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손 놓고 계점유업 상태에 있었거든요, 경제정책이. 가계대출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굉장히 불황형 지금 이제 불황이 완전 내수 불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서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당이 25만 원 글쎄 말입니다. 소비 그 지원금 민간 지원금을 민생 지원금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어떤 그 현금성 복지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현금성 복지라기보다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어떤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우리가 케인즈안처럼 이렇게 어떤 그뭐 이렇게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네. 그 돈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큰 공사를 한다든가 그죠? 이게 직접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출을 가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양호하죠. 건강해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가계를 통해서 지출을 해서 한번 도는 겁니다. 가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재정정책을 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계 통해서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는 전 국민한테 하는 거예요. 예, 네, 왜 이걸 전 국민한테 하냐?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게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딱 주고 그 사람들 소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거지.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전 지출로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되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4개월 안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KDI에서도 그 만약 25만 원이 지급되면은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0.1%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얘기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네.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재정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무슨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주는, 소득을 주는, 마치 어떤 그런 그 복지로 인식을 자, 그래서 내가 그돈딱 먹고 마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마저도?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이제 비판을 했어요. 이거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응? 그러면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해야지, 왜전 국민한테 하냐? 이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게 경기 부양책이고 이전 지출이고, 이것이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이 어떤 그 저기 그 복지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물가 오른다라는 건데요. 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는 대신에, 이 가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크게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2022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전 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가 영향을 미치지 않 미미하다 그 영향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때 저기 그 자영업자 그때 지원금 할때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요, 추경호가? 네. 이런 성격의 지원금은 그때도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지원금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이제 좀 드려야 네, 되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물가를 우리가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풀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러면 총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서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맞아, 사고 막 예.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막, 이게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요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사고 또 저것도 사고 막 하면서 수요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한 경우는 뭐냐면 수요는 안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물건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뭡니까? 수요가 올라가서 아니, 물가가 그건 아니지. 올라갑니까?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공급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오느냐?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 서로 이제 뭐 보호무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에너지 부족,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공급망 차단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왜곡이 생겨서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측면 때문이 아니다. 이 공급 측면 때문이다. 그럼 공급 측면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는 막 올라가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기 어떻게 돼요? 침체되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금 받쳐줘야 그렇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가는 올라가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수요를 조금 이렇게 촉진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뭐죠? 사람들한테
돈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수요를 약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촉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 25만 원씩이라도. 그런 거라도 줘야 이게 촉진이 되면서 올라가는 물가에 맞는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경제가 돌기라도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정지된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 공황 상태로 빠지겠죠. 무서운 일이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기 공황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그럼 좋냐? 그러면? 그 좋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럼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맞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는 옛날처럼 고전적 경제학이 맞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어려운 건 맞아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만 금리도 한번 내려보고.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도 내려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처럼 민생지원금도 한번 줘보고, 그렇지. 예,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해야 돼요. 너무 계속 막 하면 안 되고, 마구.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옛날에 관심도 없고. 고전적 경제학만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면서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다 앉아서 죽게 생긴 거죠. 아니, 뭐, 고전 경제학이라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고전적 경제학을 어설프게 알면 아까처럼 돈 풀면 물가 오른다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쪽 것처럼 얘기가. 그거는 수요 측면의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것만 아는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은 못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요 이것도 그런 얘기조차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돈을 푼다라고 하면 그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오, 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잘안 나타나요. 원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서민 경제와 밑바닥 경제, 사실상의 실질적인 국민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계속 악화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위정자들이 지혜를 짜내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이죠. 전혀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공놀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그런 네. 상황이면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고통스럽죠. 정치적 인계점, 비등점으로 갈 확률은 없습니까, 혹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하시나 총리 정부가 무너졌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해서 이제 사실 IMF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주 그 브라이트한 아주 이렇게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랄까요? 이게 경세가랄까요? 경세가? 경세가가 맞지. 경세가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사실 신중하고 지혜로우나 그러나 또 때때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최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검증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죠?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만 원 했잖아요. 예.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25만 원 좀 많은 것 같으면 한 20만 원 해보자. 좋아. 그죠? 그래. 예, 그렇게 해보고 우리 한번 이 결과 한번 분석해보자. 그렇지. 그리고 분석해보고 맞으면 야 괜찮네. 그럼 또 해보고. 근데 만약에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여당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거 어떡할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서로?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 참 답답해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아이 해야죠. 해야 왜? 돼요. 좀 어때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토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권리당원 투표예요. 그래서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5위 안에 겨우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현재 이제 어떤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서울도 경기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서 조금 고무적이긴 하나, 어쨌든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쨌든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자 이제 표가 두 개니까 한 표는 우리가 그래도 이원주 후보를 살려주는 데 써야 되겠다. 확실하게 5위 안에 안착시키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저는 어쨌든 이번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을 잘 공격하고 그죠? 그렇지. 이렇게 이슈를 잘 선점하고 주도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지도부 안에서 또 경제에 대한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상대를 또잘 아는 보수적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유일한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지도부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화학적 융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대표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할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여성 그 여전사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좀 밀어주셔서 두표 중에 한표 예. 이렇게 좀 해주셔서 확실하게 궤도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17, 18일 날 그동안에 투표 못 하셨던 분들. 그게 크다 그러던데? 그 ARS 네. 강제투표. 그래서 ARS가 또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온라인 투표 못하신 전국에 계신 권리당원들 ARS 17, 18일로 오니까 그거 꼭 투표 못하신 분들 해주시고 그때 알겠습니다.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저 부탁드립니다. 문제 좀 잦아들었어요? 우리 저 정봉주 후보 논란은 좀 이제 좀 비껴갔습니까? 어떻게? 아니 뭐 지금도 한창이죠. 그래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오늘 아까 뭐그 일본 문제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이거 정상이 아닌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하고의 싸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주기를 바란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게 어쨌든 싸움 중이니까.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단합해서 갈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의 화학적 융합이 지금 누가 잘 되는 후보인가, 어쨌든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중요. 제가 그 원팀이 잘 되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지금 뭐 무진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관계도 잘 해설해 주셔서. 자, 전화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의원님.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연주 예,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